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새 도래지로 명성이 높은 포항 형산강에서 지난달부터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형산강 수온 문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가운데 무리한 공사로 철새들마저 내쫓는 건 아닌지 우려가 높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마다 철새 수만 마리가 날아들어 새들의 낙원으로 변하는 형산강 상류입니다.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인 흰꼬리수리와 호꼬니, 참수리 등 140여 종이 넘는 새들이 매년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대규모 토목공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던 모래톱은 원래 모습을 잃을 만큼 심하게 파헤쳐졌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있어야 새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 환경이 조성이 되는데 이게 수십만 계속 그 확보하려고 계속 그 모래 준수를 해버리면은 여기 살 수 있는 새들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거죠. 이번 공사는 형산강을 건너는 자전거 도로와 가동보를 설치하는 포항시 형산강 프로젝트 중 하나로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환경 영향 평가를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국내 생태 작가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역시 형산강의 생태학적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졸속 환경 평가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철새 도래지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미 철새 탐조대도 새롭게 만들어 놓고 가동보를 만들면서 철새들을 다 내쫓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국토부나 포항시가 시행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은 도대체 어떤 거였는지. 더구나 지난해 형산강 수산물에서 수은이 검출된 이후 강 퇴적물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섣부른 공사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포항시는 국가 하천인 형산강의 관리 책임은 지자체가 아닌 국토부에 있다며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형산강의 생태복원을 기치로 내걸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가 충분한 환경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지방 4대 협의체가 이달부터 시작한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을 경상북도와 각 시군도 다음 달까지 두 달 동안 집중적으로 전개합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는 오늘 새해 첫 간부회의 자리에서 도청, 실, 국장, 산하, 기관장 30여 명과 함께 지방분권 개헌에 서명했습니다. 또 경상북도와 시군, 읍면동 청사에 서명대를 설치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서명도 진행합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개헌을 주도하는 국회에서 자유한국당이 6월 지방선거 개헌 불가를 내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인도 경계석 12곳을 교체하면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연한이 오래됐다는 이유로 일률적으로 교체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해 시외버스터미널과 명도학교 앞 등 파손이 심한 인도 경계석도 교체했지만 지곡동이나 연희읍 유강리 등 상태가 비교적 좋은 곳에도 설치한 지 10년 이상 됐다며 수억 원을 들여 교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인도 경계석은 재활용 콘크리트로 만들지만 새 제품은 국내산 화강석이어서 석산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도 촉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올해 국비 30억 원을 투입해 낙석 붕괴 위험 지역인 환호지구 급경사지를 정비합니다. 환호지구 급경사지는 경사도가 높은 데다 잘 무너지는 이암층이어서 포항시가 붕괴 위험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지난해 정부에서 실시 설계비 10억 원이 반영됐고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실시 설계안이 나오는 대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인데 해안 경관을 최대한 살려 아름다운 바닷길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당초 지원 자격을 월평균 보수 190만 원 미만으로 한정했지만 각종 수당을 합하면 이를 넘는 사례가 많아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제외한 월 보수가 190만 원 미만일 경우로 대상을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주는 다음 달 9일 이후 신청이 가능하고 1월분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아파트, 건물관리업과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 간 스포츠 동계훈련단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영덕군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축구 전지훈련 경기 영상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은 국가대표 축구팀 공식 경기 분석 업체에 경기 영상 분석을 의뢰해 경기 중 선수들의 움직임과 볼터치, 패스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각 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덕군은 전지훈련에 참가한 팀들에게 제공하는 경기 영상 분석 서비스가 앞으로 전지훈련단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가칭 만파식적 소리박물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동궁원 주차장터에 지상 2층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의 소리박물관을 짓기로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경주시는 이달 안에 문체부에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심사를 신청해 오는 4월쯤 통과하면 국도비와 시비 등 40억 원을 들여 오는 2020년까지 만파식적 소리박물관을 지을 계획입니다. 오늘 뚝 떨어진 기온에 바람까지 강했습니다. 이 추위는 이번 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각종 기상특보도 내려진 상태입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주춤했던 추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뚝 떨어진 기온에 칼바람까지 불면서 더욱 춥게 느껴졌는데요. 이 추위는 금요일까지 계속되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부터 모레까지는 올 들어 가장 강한 추위라고 하니까요. 외출 시에는 목도리와 장갑 등 보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10에서 30cm의 눈이 예상되는데요. 많은 곳은 50cm 이상이 오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하늘색 부분이 바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곳인데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면서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조금 낀 가운데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진 영하 4도, 영덕 영하 3도, 포항 영하 1도, 경주 영하 5도입니다. 한낮에는 울진과 영덕, 경주가 1도, 포항이 2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영하 2도, 독도 0도, 한낮에는 울릉도 영하 1도, 독도 1도입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구름 많겠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5m까지 일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환경관리 주식회사 1,000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동해연구소 100만 원, 울진 고우위 어린이집 97만여 원, 국면한우협회 회원 일동 30만 원, 근남면 왕비천 하늘 이원복 대표, 수도 엔지니어링 주식회사 각각 30만 원, 지곡동 안경 매니저 27만여 원, 영진건설 주식회사 20만 원, 사계 1위 영농조합법인 20만 원, 근남면 진복일리 경로당 일동 10만 원, 대정중기 김광준 씨, 주식회사 3명 각각 10만 원. 소고기리 주민 일동 4개 1위 반수동 각각 10만 원. 울진군청 마라톤 동아리 회원 일동 10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